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전 개관식 사회를 맡은 디지털 사무부총장 김남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당원들이 하나가 되는 공간, 이재명 당대표의 지시사항 1호 더불어민주당 당원전 개관식에 함께해 주신 많은 당원분들과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당원전이 개관하기까지 어떻게 되었는지 간략하게 경과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지난 8월 28일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직후 3일 만인 8월 31일에 당원들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활용할 수 있는 당원존의 설치와 당원존 출입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당원증을 도입할 것을 당 사무처에 지시하셨습니다. 그 후 당원전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중앙당사 2층 공간을 저희가 정비했고요. 전자당원증 도입을 하기까지 약 1개월 정도의 준비기간을 거쳐서 오늘의 이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오늘 정당사상 아마 처음입니다. 처음으로 당원이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는 공간이 당원존이 개관하게 되었음을 우리 당원 여러분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이재명 당대표님의 짧은 인사말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와 함께 이재명 당대표님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근데 이제 카메라에 가려서 우리 네, 카메라에 가려서 우리 당원들 얼굴이 잘 안 보이는군요. 예, 안타깝습니다. 정말 당이 당원의 것으로 되돌아가는 것 같군요. 예, 진정한 의미의 민주당으로 당원의 당으로 자리 잡아가는 첫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오늘 보니까 특히 젊은 당원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예. 네, 앞으로 이 당사가 민주당 소유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낸 당비, 또 우리 선배들이 준비한 정말 그 정성들이 모여서 이 당사를 마련했는데 앞으로 우리 당원들께서 당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토론하고 또 대한민국에 어떤 정책을 만들어낼 건지 또 당이 어떤 일을 할 건지 그런 것들을 논의하는 좋은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생각보다 공간이 넓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꾸며주셔야 됩니다. 여기를 우리 당직자분들이 사실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직접 관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잘 관리하시고 혹시 여기가 남들이 볼 때 저 개방을 했더니 저게 이상하게 돼간다 이런 소리가 나오면 안 되겠죠. 정말 여러분들께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민주당의 주인입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당원전은 소통 공간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 당원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오늘 당원전 오픈할 때 더 많은 분들을 모시고 싶었는데 장소가 이제 협소해서 그러지 못했다라는 점 양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소통의 공간 당원존에서 우리 당원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다 모시고 싶지만 어려워서 두 분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임소라 당원님과 소송용 당원님을 무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 당대표님보다 더 크게 박수 쳐주셔야 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행사를 또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두 분은 우리 당원들을 대표해서 나오셨습니다. 모든 당원들을 대해서 정말 우리 민주당을 위해서 헌신해 주시는 우리 당원들 모두에게 꽃다발을 증정한다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 당원 대표께서 당원분께 꽃다발을 증정하는 증정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계신 모든 당원 여러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당 대표님께서 대표로 전달하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전국에 계신 모든 당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당원전을 통해서 더 소통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많이 떨려가지고 네, 그 준비해온 멘트를 조금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단체 활동가이자 더불어민주당 중랑 을에서 활동 중인 당원 임소라라고 합니다. 아, 서양교 직원. 아, 박홍근은 또네. 네, 화이팅. 네, 먼저 더불어민주당 중앙 당사에 당원존이라는 이런 공간이 생긴 기쁜 소식에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마 당원이 주인인 민주당을 만들어가기 위한 또 한 걸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많은 공간들 중에서도 좋은 공간은 그 안의 내용을 사람들의 이야기로 채우는 공간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당원존이 누구나 편히 들러 담소를 나누고 어려운 일들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그런 당원존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기대해 봅니다. 너무 떨려지라고. 네, 마지막으로 대표님과 의원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저는 정치를 통해서 더 나은 삶, 더 나은 미래를 보고 듣고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최근 벌어지는 부적절하고 암담한 정치 상황은 매우 실망스러운데요. 많이 애쓰고 계시지만 국민들을 위해서 조금만 더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머지않은 시기에 다시 이 당원종에 둘러앉아서 더 나은 삶을 고민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당원정원이 있는 영등포을 청년연장 송소령입니다. 먼저 발언권을 주심에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기존의 민주당 행사를 탈피한 당대표님 행보에 맞는 열린 공간 당원정원을 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청년 전체 문턱이 낮아지는 효과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큰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공간을 마련해 주시고 실천해 주신 이재명 당대표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당대표님의 지시사항 1호이며 권리당원 소통공간 당원전이 앞으로도 당원들과 소통되고 만남의 장소가 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운영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해 주신 두 분 당원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앞으로 당원전에서 우리 당원들과 더 자주 만나고 소통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당원분들께서 이 자리에 이곳에 정말 방문해 주셨는데요. 즐겁고 유쾌한 기억과 추억을 남기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도 자주 오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은 계속 변화하고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공간입니다. 찾아오시는 당원분들께서 의견을 더 주신다라고 하면 그런 의견들을 받아서 당원들을 더 아늑하고 더 놀기 쉽고 아주 편안한 공간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